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1회 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용문전자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자,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 3개가 있다 그지? 그 중에서 일반 거래처 쪽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 선택해서 맨 아래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02020.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할게요. 주식회사 유비전자. 자, 유형이 일반적으로 동시가 많이 입력되는데, 그지? 실무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이 문제는 조금 변형했습니다. 매출 유형으로 선택하랍니다. 뭐 제시된 대로 하자. 1. 매출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6098518187699. 대표자 이름은 김유미.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전,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275 됐습니다.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했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메뉴 닫으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본사 영업부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频繁한 내용을 복리후생비 판관비 적요에 기입하려고 한다. 적요 입력하십시오. 두 가지 내용이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고요.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다, 그지? 자, 계정 체계 쪽에서 판관비 선택합니다. 판매 관리비. 오른쪽에 쭉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복리후생비라는 거 찾으면 되겠네. 811번 코드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현금 적요하고 대체 적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작업하면 되겠다. 먼저 현금 적요 쪽에 9번 번호를 매기고 제시된 거 입력합니다. 휴게실 음료 및차 구입. 자, 그 다음에 대체 적요에다가 3번 번호를 적고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렇게 적어줍니다. 메뉴. 자, 그다음 3번 문항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500만 원이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를 전부 수정하십시오. 됐지요? 올해 입장에서 기초 원재료 금액은 전기로 따지면 전기 말이다, 그지? 당기 초는 전기 말이잖아. 전기 말 재무상태표에 있는 원재료 금액이 사실은 500만 원인데 엉터리로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제대로 고치자. 자,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서식들도 다 고쳐야 되겠다. 됐지요? 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자. 자, 재고자산 쪽에 있는 원재료가 사실은 얼마다고? 500만 원인데 600만 원이라고 엉터리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지? 이거를 수정한다. 원재료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수정. 1단계 작업 끝났고요. 2단계.
자, 그러면 전기 말 재무 상태표에 있는 원재료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전기본 원가 명세서 금액도 뭔가 틀어질 겁니다. 자, 메뉴니까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전기본 재무 상태표 메뉴에서 뭔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오, 그렇게 안내가 나타나고 알았다. 하나씩 확인해 보자. 자, 원재료비 클릭합니다. 자, 원재료비 클릭하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해서 원재료비가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 보조창에서 수정한 금액 500만 원으로 싹 반영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요 금액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공품에 대해서는 건드린 거 없다, 그지?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비용 기말 제공품 숫자 적용해서 결론값이 이렇게 3억 원으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금액이 전기본 원가 명세서 입장에서는 기말 원재료 금액이다, 그지? 그 금액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결론값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뭔가 좀 수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3억 원으로. 됐죠? 수정된 금액 3억 원이고. 자, 그 다음 메뉴 확인합니다. 전기본 손익 계산서. 자, 제품 매출 원가 보조창 열어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 적혀 있는데, 2억 9,900만 원. 아,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지? 요거를 3억 원으로, 그지? 수정된 금액 3억 원으로 수정해 주자. 3000000 엔터. 그러면 기존의 매출 원가 금액에서 뭔가 수정이 되었을 거다. 그지요? 오케이. 그래서 손익 계산서의 최종 결론값인 당기 순이익까지 뭔가 바뀌었을 거다 이겁니다. 수정되고 난 금액이 1억 원이다. 됐지요? 그다음 서식 봅니다. 손익계산서는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간다, 그지? 전기본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 아니고, 그지?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적혀있다. 요거를 이제 수정된 금액 1억 원으로 타이핑 수정하면 되겠고, 굳이 타이핑 안 해도 조금 편리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요?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전기본 손익계산서의 결론값을 불러올까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에 클릭하면 이렇게 1억 원으로 자동 변경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적혀야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이제 도출되는데 얼마요? 1, 2, 3000000이 있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했고 최종 확인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 2, 3000000 되어야 되는데 맞는지 확인한다. 전기본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자, 자본의 맨 아래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다, 그지? 자, 전기본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1, 2, 3 000000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요거를 1, 2, 3000000으로 수정해야 되겠지. 됐습니다. 현재 수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차 차익이 나타나는 상태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1, 2, 3000000으로 수정하고 나면 요 대차 차익이 0으로 싹 바뀔 겁니다. 자, 수정합니다. 1, 2, 3000000 엔터. 보십시오. 대차 차익이 0으로 바뀌었다. 됐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모든 서식들 수정해 보았다. 됐죠? 자,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더라. 최근 기출 문제는. 됐습니다. 자, 3번 문항 풀었고요. 문제 2번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4일 당사가 4월 4일에 원재료 매입 금액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했던 어음 1,3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7월 4일, 오늘은 7월 4일이다. 자, 7월 4일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원재료 구입하면서 어음을 주었다고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고요. 자, 그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돈 주어야 되는데 당좌 수표 발행해서 돈 주었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회계 처리하고요. 차변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될 거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일반전 변경 메뉴 열고 날짜, 오늘 날짜 7월 4일 입력합시다. 자, 차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감소. 지급어음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성남전자에 발행해 주었다, 그지? 애당초 어음을 그러면 없을 때도 성남전자 거래처를 딱 관리해야 될 거다. 금액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5일 당사는 주식회사 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 한 주당 5,000원 요거를 90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 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93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단 주식회사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단골 메뉴다, 그지? 별표 쳐서. 다시 한번 잘 연습합시다.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제세금, 운송비가 생기면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의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지금 보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취득 부대 비용. 현실적으로는 수수료 정도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득 원가로 합산하는 게 아니고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그치? 워낙 예외적이다 보니까 자주 출제된다고 했다.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적히는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의 금액은 순수한 주식 금액인 90만 원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 살 때 주식에 액면 금액이 적혀 있다, 그지? 액면 금액이랑 주식 가격이랑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8월 5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을 적고 금액은 순수한 주식 금액, 그지? 90만 원. 이것만 적어준다.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부분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900번대 코드를 쓴다. 그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3만 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 93만 원이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13일. 미국의 ABC마트의 수출 선적일이 8월 3일 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자, 제품 수출할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했는데 그때의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달러로 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할 때는 환율이 좀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생길 수 있겠다, 그지? 자, 대변에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은 얼마라고요? 1,100 곱하기 만 달러. 그러면 1,100만 원이네. 차변에 들어오는 보통 예금은 얼마라고요? 1,050 곱하기 만. 이런 거 계산 숫자가 막 실수 많이 하더라. 자, 계산기 두드려서 1050 곱하기 만. 그래서 그대로 적을게요. 1050000. 그러면 회사 손해봤다, 그지요? 1,100만 원이나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는데, 큰 금액 없어졌는데 들어오는 금액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손해봤고 그 부분을 외환
차손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50만 원 나오네. 됐죠? 이렇게 숫자 분석해 보았고 입력합니다. 8월 13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어디? 영어다. ABC. ABC 마트. 금액이 1,100만 원이더라. 그렇지?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는데 그게 숫자가 되게 어렵더라. 10 10500000.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외환차손이 비용이다. 그지? 50만 원 생기더라. 됐습니다. 4번 문항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 액면가액 한 주당 1,000원을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해서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당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에 있는 상태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주식의 할증 발행이다. 그지? 액면 금액이 한 주당 1,000원인데 한 주당 1,500원에 비싸게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포지션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될 거다. 그리고 주식 발행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다. 그지? 이런 거를 신주 발행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주 발행비가 생기면 주식 발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발행 금액이 작아지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에서 신주 발행비만큼 조금 더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됐고요. 자, 숫자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본금, 철저하게 자본금 계정 과목은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만주 곱하기 1,000원 하면 1,000만 원 나오고, 자, 들어오는 거는 돈 얼마 들어옵니까? 1,500 곱하기 만주 1,500만 원 돈 들어옵니다. 뭘로 돈? 보통 예금으로. 1,500만 원 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애당초 기대는 뭡니까?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이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었었다. 그치? 그런데 먼저 주식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짜잘하게 생겼습니다. 12만 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금이 1,500만 원 다 들어온 게 아니고 12만 원 차감된 금액이 들어온다고. 14880000. 그치?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조금 더 작아질 거야.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포지션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있더라. 그지? 요것부터 없앤다 이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처음 예상했지만 일단 여기서 12만 원 빠진다. 그리고 다시 200만 원이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2880 000 요렇게가 최종적으로 적힌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숫자 분석해 봤고 이제 요거를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9월 10일입니다. 낙서한 거 보면서 입력하면 되겠네. 9월 12일. 자, 차변에 보통 예금 14880000. 대변에 자본금 얼마? 1,000만 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5번 문항. 10월 15일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30만 원, 시가는 50만 원을 공장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했다. 단, 기계장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구입했거든요. 제품 만들려고. 그런데 그 원재료를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공장 기계장치 수선하는 데 썼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죠? 이런 거를 타계장 대체 거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타계장 대체 거래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정확하게 매출 원가가 계산되므로 대변의 원재료 계정과목 적을 때 적요 8번을 적어주자고 했다 그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변, 자 기계장치 수선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차변은 뭐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뭐 수선비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 차변을 기계장치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다. 됐죠? 분석해봤고요. 그러면 차변의 수선비 코드 번호는요, 공장에서 사용된 지출이므로 5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자. 금액은요, 항상 원가와 시가 두 가지 자료가 나온다고 했다, 그지? 원재료 구입했어, 30만원에. 그런데 이 원재료 값이 갑자기 올랐나 봐. 지금 당장 원재료를 시장에 내다 팔면은 50만원 받을 수 있답니다.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아직 안 팔았잖아, 그지? 그냥 장부에 그대로 기록돼 있는 3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항상 원가, 시가 자료가 나오는데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원가, 장부에 기록돼 있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수선비로 30만 원 기록하고 대변은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되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이외의 이유로 감소하는 타계장 대체금이므로 적요 8번을 적어주자. 됐습니다. 10월 15일 차변의 수선비 500번대 코드 금액 30만원이고 대변의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하는데 타계장 대체를 꼭 적어주자. 됐습니다. 6번 문항 10월 28일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단, 이는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개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썼는데 그 지출이 자산 인식 요건은 충족 못한답니다. 그러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 못하고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지?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되 생산 부서에서 사용된 지출이므로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차변 경상연구개발비 500번대 코드 대변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발 관련 지출이 개발비 인신요건 충족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차변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묻는 문제다. 입력합시다. 10월 28일 자 차변에 개발비라는 자산 요건 충족 못함으로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공장에서 사용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이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다. 자, 일반적 변경 메뉴 탁구 문제 3번 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8월 4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진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주식회사 건우농원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자, 우리가 거래처에 보내려고 꽃을 샀다 그지? 미가공 식료품일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든 수입한 거든 전부 면세고, 먹지 못하는 미가공 농축수입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면세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꽃집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주더라 이겁니다. 면세 물건이다 이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가세 유형 입력할 때 어떻게? 53 면세를 입력해야 될 겁니다. 자,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종이 형태가 있고 전자 형태가 있는데 전자 형태다, 그지? 그러면 53 입력하되 전자열을 반드시 입력해야 될 거다. 됐죠? 부가세 유형 파악했고, 이 꽃을 어떻게 썼습니까? 거래처에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부 회계처리는 접대비라고 회계처리할 거다. 됐죠? 접대비고, 매출 거래처에 우리 물건 앞으로 많이 팔아주세요 라는 취지로 접대비 썼으니까 800번대 코드의 접대비로 회계처리한다. 대변은 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상단 하단 분석했고, 별표 쳐주십시오. 우리가 매우 자주 강조해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지? 접대비라는 것이 매입식 불공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출입니다. 그러나 하단부가 접대비 계정과목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54불공이라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54불공이라는 것은 뭐?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쓸 수 있는 거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출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면세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54불공이 될 수 없다 이거지, 그지? 이런 거를 매우 자주 물어본다고 교수님들이. 왜? 아무 생각 없이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유형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서가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는 게 좋겠다, 그지? 오케이.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 입력 메뉴 열고 날짜는 8월 4일. 자, 유형 53 면세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품목란에는 화분 적어주면 되겠네. 수량 단가는 공란이고, 자, 금액은 11만원. 자, 거래처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건우농원. 전자여부 여 꼭 적어주자. 채점 포인트다. 자,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2번 문항, 8월 16일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2000cc 5인승 공급가액 19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을 전액 외상으로 했다.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매입세 불공제 될 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불공제 지출이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함으로 54불공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지출. 회계처리는 차변의 차량 운반고,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되죠? 자, 8월 16일
이번에는 54 불공이다. 공급가액은 1,9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카싱. 전자여 분계. 자, 붉은 자 사유 뭡니까? 3. 비영업용 소형성 우차 지출. 자, 분계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세 합한 금액 자체가 차변 계정과목 금액이 될 것이다. 3번 문항. 9월 25일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 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개포의 약소금을 배사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우리 회사가 직접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원재료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 과세가 부가세 유형이다. 그치? 회계처리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대변은 자 물건값 2,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50만 원 합해서 2,750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모두 어음으로 주었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요 금액 중에서 1,000만 원 부분은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개포라는 곳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으로 배세 양도해서 주었고 그러면 회계처리 대변에 받으러움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회사가 직접 약속금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으로 회계처리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대변에 적히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개포고 대변에 적히는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직접 주식회사 용산에 지급했으니까 주식회사 용산으로 회계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단부 회계처리할 때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조금 주의해야 되겠네. 됐습니다. 그리고 품목수량 단가 뭐 적어줍시다. 날짜 9월 25일이고요. 유형 50일. 자, 품목은 뭐다구? 원재료 A. 수량은 1,000. 단가는 25,000.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적히고요. 거래처가 주식회사 용산. 전자예부 여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고. 자, 대변의 받을 어음 1,000만 원. 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상단에 있는 주식회사 용산이 자동으로 끌려와서 표시되지만 주식회사 용산이 아니다. 그지? 어디요? 주식회사 개포라고 수정해야 될 거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변의 지급 어음. 우리 회사가 직접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그거는 주식회사 용산이 맞다. 그지? 그대로 끌려오는 건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했고 4번 문항 10월 2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를 일반 과세자인 꽃비문구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을 수령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우리가 자, A4 용지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 그지?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게 맞고 유형은 뭐 매입이면서 현과 61번을 적어줄 거다. 회계처리는 차변의 소모품 비용 계정 과목 영업부서니까 8회번 데코드 대변은 현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10월 2일 자 유형 60일 현과 공급가액 현금 영수증 거래이므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갈라질 거다 그지? 이 자 물건값이 25만원 부가가치세 25,000원 합해서 275,000원이다 그지? 275,000 엔터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진다. 거래처는 꽃비문구 센터 자 붕괴 차변에 소모품 비 800번대 코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항 11월 18일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상사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2,50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중 1,000만원은 동사가 발행한 당사 수표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 회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12영세가 될 것이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자 2,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부분은 그 상대방 회사가 동사라는 건 뭡니까? 앞에서 말한 회사 주식회사 K회사지 K상사지 거기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이므로 통화대용증권에다 그지? 현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차변을 1,000만원 부분. 나머지 부분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네. 분석 끝났지요? 자 입력합니다. 11월 며칠입니까? 11월 18일 유형 12 자 공급가액은 2,500만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K상사. 자, 전자회부 이어 영세율 구분.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란을 적어주기로 했다, 그지? 직접 수출한 건 아니다, 그지? 내용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다. 3번 적어줍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차변에 1,000만원 부분은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11일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 취득가액이 320만원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만원을 주식회사 민국에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다 그지? 워낙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자 먼저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합시다.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취득원가 32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원 빼면 320만원 빼기 160만원 하면 160만원 나옵니다. 장부금액 160만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100만원에 팔았다고. 물론 받는 돈은 물건값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 합한 110만원 받겠지만 10만원이라는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므로 물건값으로 받는 100만원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16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60만원 손해봤다 그지? 그래서 열심히 전부 입력하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60만원 이렇게 나와야 잘 입력한 것일 겁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2월 11일 유형 11 과세고 유형자산 매각하는 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재화 공급이고 따라서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 그지? 11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 자,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민국. 전자회보 여 분계. 자, 1단계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 그지? 비품 계정과목 적어주고 취득 원가 320만원. 2단계 비품 팔았다고? 그러면 비품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야 될 거다, 그지? 2단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코드번호 여러 개 중에서 비품에 대한 코드번호 213번이네. 끌고 오고 금액 160만원 적어줍니다.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돈을 현금으로 바로 받았네 지금. 오케이, 현금 계정과목 적어주고 금액은 100만원에 팔았고 부가가치세 10만원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지? 110만원 적어준다. 다만 110만원 중에서 10만원은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므로 이미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만원으로 적혀있는 상태다. 자, 마지막 단계는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고, 그 말은 현재 대변이 더 큽니다 라는 의미고, 대변이 금액이 크니까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넣어야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할 겁니다. 차변에 금액을 채운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비용의 발생을 말한다. 비용의 발생이므로 계정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금액은 60만원이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 잘 입력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차변 유형자산 처분 손실 60만원 이렇게 채워넣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매출 전표 입력 메뉴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1번 문항 8월 17일 제조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서 수선 수익적 지출이래요. 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했다 이겁니다. 대금은 법인카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는데 부가가세 적혀있고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고? 그러면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했었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돼 있는 거 삭제하고 제대로 된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다시 입력해야 될 것이다. 그지?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입력돼 있는지 확인할까요? 8월 17일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 차변의 수선비 44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신용카드 44만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매입세공제 못 받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정확하게 다시 입력하자. 입력 다 하고 나서 이 전표는 선택해서 삭제해버리자. 됐지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자. 8월 17일 유형.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매입이면서 카과 57이 될 겁니다. 금액은요, 자, 공급가인란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진다고 했다, 그지? 얼마? 44만원 입력하면 되겠지. 44만원 440000 엔터. 그러면 물건값이 40만원이고 4만원은 부가가치세니까 요거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자동으로 입력될 거다.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자, 거래처. 자, 유리가게 어디? 대한유리라고 적어야 되겠지. 상단부는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을 적는 거다.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리가게 대한유리라는 곳에서 주었다 이겁니다. 신용카드사는 어디요?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자, 하단부 입력합시다. 차변에
자, 장문을 수선했는데 수익형 지출이라고 비용 계정 과목을 처리한다. 그지? 500번대 코드의 수선비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대변에 신용카드 거래 외상 거래다. 그지? 돈 나중에 줄게요라는 외상 거래임으로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되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우리는 돈 누구한테 준다고? 신용카드사로 돈 주면 된다. 그지? 그러므로 대한유리라고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를 신한카드로 수정하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제대로 된 전표 이제 입력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엉터리 전표는 이제 삭제하면 되겠다. 그지? 체크해서 삭제 버튼 눌러버린다. 됐습니다. 2번 문항 10월 15일 둘둘마트에서 선물세트 100개 공급가액 한 개당 5만원 부가가세 별도를 당좌 예금으로 구입해서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걸로 회계처리했는데 사실은 매출 거래처 직원한테 선물용으로 제공한 걸로 파악되었다. 단 둘둘마트에서 선물세트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었다. 자,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어. 그런데 그 물건을 입력할 때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준 걸로 보아서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처리하고 매입수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입력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접대 목적으로 쓴 거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정과목 하단부 계정과목 접대비를 고쳐야 되고 부가세 유형도 매입수공제 못 받는 거다. 그지? 접대 관련 지출으로. 그래서 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54 불공으로 부가세 유형도 수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1 유형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54 유형으로 고쳐야 되고 하단부 회계처리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접대비로 고쳐야 될 거다. 그리고 51으로 입력했을 때 있던 부가세 대급금은 54 입력하고 나면 없어져 버릴 거다. 됐습니다. 정합시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10월 15일로 조회해야 되겠다. 그지? 10월 15일. 자, 50일 과세 입력돼 있다. 그지? 요거를 54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고쳐도 되고 그지? 아래쪽에 새로 입력한 다음에 기존 거를 지워 버려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아래쪽에 새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54 불공으로 뭐 선물용품 수량 단가 이런 거 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뭐 채점 대상은 아닐 겁니다. 자, 공급가액을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거래처 둘둘마트 적어주고 전자예보여 적어주고 자 품절 사유를 적어준다. 그지? 접대 관련 지출 품계 자 기존 거가 이렇게 입력돼 있다. 그지? 부가세 대급금 차변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야.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고 차변 계정 과목을 접대비로 그리고 코드 번호는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코드의 접대비로 입력하고 대변은 당좌 예금으로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하단부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지요. 54 불공임으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어 500만원과 50만원 합한 550만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입력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입력했으니까 기존 전표는 그지 선택해서 삭제 버리면 되겠네. 됐지요. 자, 메뉴 열려있는 거 전부 닫고 자,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 영업외 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만원 중 임대기간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단 월화를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었어. 180만 원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년분이 섞여 있다래 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익 아니니까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지? 대변의 수익이 너무 크니까 차변에 수익을 감소시킨다. 임대료. 그리고 그 부분을 대변에 내년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자. 자, 18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그치? 이거를 내년분이 몇 달치? 1월부터 7월, 7달치다 이겁니다. 1050000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자. 수동 계산이다, 그지요? 일반전 변명 메뉴에 열어서 12월 31일 자,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의 감소 다시 검색창 띄워서 임대료 오케이 임대료 904번 그지? 오케이 1050000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적어준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단골 메뉴다 그지? 자동결산으로 작업합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알아서 1월부터 12월 회계기간 입력하고 상단의 대손삼각 버튼 클릭합니다. 대손율 1% 입력하면 1%로 보충법에 의한 당기 추가 설정 대손충당금 금액이 자동 계산 표시된다, 그지? 요거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거금은 지우고 필요한 거 두 개만 딱 놔둔다. 2193220357000 이렇게 자동 계산되네. 그리고 합계 금액도 표시된다. 자, 이렇게 보조창 만든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면 필요한 자리로 싹 자동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되겠다. 됐지요?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제조부 기기장치, 제조부 촬영운반구, 영업부 비품. 됐지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작업하는 게 편하겠네. 자, 입력합니다. 먼저 제조부 관련이 두 개다. 자, 매출원가 쪽에서 경비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서 이제 그지 하나씩 입력하자. 저를 보면서 기계장치 제조부 기계장치 제조부 여기다가 얼마? 20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제조부 차량 운반구 그지? 여기다가 350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판관비 쪽에서 비품 영업부 비품 저 판관비에서 감가상각에서 그지? 여기서 비품 그지?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메뉴 전부 닫고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올해 5월 중 영업의 수익 합계 금액과 영업의 비용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됐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를 조회해야 되니까 일계표, 월계표 메뉴가 편할 겁니다. 됐죠? 자, 우리 본문 공부할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다. 자, 수익,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메뉴
일계표, 월계표도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있고 합계잔액 시산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줘야 되는 수익비용은 뭡니까? 올해 1월부터 언제까지의 수익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거는 1월 1일부터가 아니야.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요 일정 기간에 대한 수익비용이니까 요 두 가지 메뉴로 조회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지? 1월부터 5월 말까지 한번 조회고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번 조회가지고 요거 두 개 차이가 5월 달 금액이다 이겁니다. 엄청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 1월 1일이 아닌 시점부터 시작되는 수익 비용 금액을 조회할 때는 요 두 가지 메뉴보다는 일계표, 월계표가 훨씬 파워풀하다고 했습니다. 그지? 요걸로 조회하자. 자, 일계표, 월계표. 자, 뭐 일계표 탭이든 월계표 탭이든 상관없다. 자, 저는 그냥 일계표 탭으로 사용할게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한다. 자, 여기서 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나와있다, 그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거는 이자 수익밖에 없네. 자, 그거 대변의 계열 금액을 보면 2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건 이자 비용 계정 과목밖에 없네. 그거는 차변의 계열 보면은 1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차이가? 20만 원 빼기 13만 원, 7만 원 되겠네. 됐죠? 1번 문항 정답은 7만 원. 계산기 두드려 놓고 메뉴 닫자. 입력합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에서 하단부에 있거든. 7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2번 문항 3월 중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일까? 거래처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겠다, 그지? 자, 거래처 원장 메뉴에 알아서 계정 과목은 뭡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네. 3월 중이다, 그지? 그러면 뭐 3월 1일부터 3월 말 해도 되고 1월부터 3월 말 해도 되고 자, 1월부터 3월 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대한전자. 112번 코드네. 자, 이렇게 조회합니다. 자,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어.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었다 이겁니다. 그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을 돈을 주면서 결제한다 이거지. 그러면 회계 처리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보통 예금 어쩌고 저쩌고 적어주면 될 거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결제가 될 때는 차변에 적힘으로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되므로 차변 외상 매입금 금액을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면 될 거다. 그지? 자, 여기서 차변에 있는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 원재료 계정 아니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차변에 적히는 거는 올리 3월 31일 한 건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도 볼 수 있어. 아,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해서 결제했구나 라는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3월 달에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 결제한 거는 올리 한 건밖에 없고 금액은 얼마다고 1000만 원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1000만 원. 계산기에 두드려 놓고 메뉴 닫고요. 입력합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항.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이번 회차 기출문제요. 굉장히 깔끔한 문제로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항이다, 그치? 이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던 좀 생소한 스타일로 변형을 해보았네요. 됐습니다. 요런 문제 틀어도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를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빨리 작업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거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과세기업이다, 그지? 부가세가 적용되는 과세기업이 일반적인데 묻고 있는 건 뭡니까? 면세 사업에 대한 수익금액, 즉 면세 매출과 관련된 금액을 묻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사람 아닌 걸로 본다, 그지? 신경 안 쓰는데 계산서의 경우 발급한 사람, 발급받은 사람 체크해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매출이 있으면 그 부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부분에 좀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법에서 좀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과세 사업하면서 물건 구입하는데 면세 물건 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럴 때 그 부분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53 면세라는 유형으로 따박따박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로 자,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고 있나 봐. 경험사업자다. 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연수 발급할 건데 면세 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할 거다 이겁니다. 그 계산서 발급한 부분을 좀 찾아보십시오라는 문제고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면세 사업 부분이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인데 우리 회사가 계산서를 발급하면 상대방은 계산서 받았을 거다, 그지? 그래서 계산서 또 발급한 사람, 받은 사람이 좀 신고를 해줘야 면세 사업에 대해서도 과세기관에서 좀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회사가 경업사업자일 때 과세 매출뿐만 아니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세 신고서에 좀 반영해서 좀 신고를 해야 되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세법에 있어서 중요하진 않으므로 맨 부가가세 신고서의 뒷부분에 어딘가에 좀 적힌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할까? 우리 회사가 경업사업자야. 과세 매출도 있고 면세 매출도 있다고. 자,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원칙이 뭡니까?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 그때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어떻게 입력됩니까? 10일 과세로 입력될 겁니다. 그런데 과세 매출에 대해서 세금연서 발급 안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7 카 과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과세 매출에 대해서 세금연수 발급 안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치? 그때는 22 현과가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 과세 매출인데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거는 14건별이 될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세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생길 수 있고 요것과 대칭해가지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도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긴 있다라 이겁니다. 먼저 면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 그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이라는 면세라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요거는 뭐 면세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유형. 그 다음에 면세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 안 하고 신용카드 매출 연표를 발급하는 유형도 있을 수 있다, 그지? 요거는 카면이 될 겁니다. 코드 번호는 못 외우겠어. 좀 이따 찾아보면 되지 뭐. 그리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거는 현면이 될 거고 코드 번호는 모르겠어. 좀 이따 찾아봐야 돼. 그리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그거는 건면이라는 이름일 거다. 유형
그리고 코드 번호는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자. 그래서 과세 매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 네 가지 유형의 대칭 관계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요 네 가지 유형을 하나씩 찾아보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매입 매출장에서. 됐죠? 좀 응용한 문제고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볼까? 자, 매입 매출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3월 예정신고 기간 일기 예정. 자, 유형은 매출. 매출 중에서 이제 유형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13 면세 얼마입니까? 13 면세로 즉 계산서 발급한 걸로 55만 원이라는 것이 있네. 적어주죠. 요게 55만 원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카면이라는 거 찾아볼까? 매출이면서 카면이 어디 있나? 18번이네. 카면은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라는 거 안내가 나타난다. 그리고 매출이면서 현면 현면 어디 있나? 현면 23번이네. 그런 거 없습니다라는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면 면건이네. 그지? 면건이네. 그지? 건면이 아니고 면세면서 건별이라는 의미겠지? 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지만 그지? 그 용어는 건면이 아니고 면건이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요런 것들은 다 없고 면세라는 유형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5만 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래. 됐죠? 그래서 좀 응용한 문제고요. 그 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괜찮아. 틀려도. 자, 가볍게 보시고 자, 그럼 정답이면 갈까? 자, 55만 원이면 갈 거고 자, 됐죠? 이렇게 입력했고 자 마지막 문항 응용한 문제다 그지? 이 부분을 우리 전산세무 2급 과정에서 부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학습하게 되는데 전산세무 2급을 학습하고 나면 좀 다른 방법도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을 푸는 방법 뭐하냐면 말씀드렸듯이 계산서 부분도 즉 면세 부분도 상대방과의 크로스 체크 목적으로 이렇게 매입 매출 전 비명 메뉴에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세 신고서 맨 끝머리에 어딘가에 기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끝머리 내용을 보아도 면세 관련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세 신고서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1월부터 3월 일기 예정 신고서 열어서 자. 부가가세 신고서 앞부분에는 부가가세 과세 부분만 전부 입력됨으로 없어 절대 없고 맨 끝머리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자 상단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과표 명세라고 보입니다. 과표 명세를 클릭해 보자. 여기에 어딘가에 면세 관련 부분이 적힌다 이겁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 과세표준 명세는 과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아래에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이라고 보인다 이겁니다. 면세와 관련된 매출 부분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이 보인답니다. 이게 실제 부가세 신고서의 맨 끝머리 쪽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게 이 보조창에서 나타나고 그 금액이 얼마다고요? 면세 관련 부분 매출이 55만 원 있습니다라는 것이 여기 조회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로도 그 55만 원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더라. 됐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렸다. 자, 지금까지 제91회 기출문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